한국이 세계 최강의 물 탐사 기술 1위국이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제목으로 물에 대해서, 탐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94억 인구 중약 42%가 약 40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전체로는 지표면의 약 3분의 2가 이제 물로 덮여 있으나 그중 97.5%가 바닷물이고 2.5%가 담수입니다. 담수화 기술은 전에는 일본이 세계 1위였으나 지금은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하청업체로 선진국의 하청업체로 들어가서 기술 습득을 해서 현재는 공고히 1위를 지키고 있는 세계 잠수화 1위 국가입니다. 해수 담수화는 매년 15%씩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두산중공업은 1978년 사우디를 시작으로 이제 수주를 시작해서 아랍에미레이트 후라이드 담수화 기술로 1일 약 150만 명이 사용 가능하고 또 한국 두산은 3억 3천만 불의 담수를 수주하여 44개월짜리 일정을 26개월에 단축하여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한국의 담수화 기술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알코마 담수화는 2011년 15억 5천에 하나가 이제 사우디에 이렇게 해줬고, 2014년 1,600억의 티니지 제르바 해수 담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GS건설은 오만에 2조 3,310억 불짜리를 수주를 해서 현재 1일 10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시작하면 이렇게 세계 1위를 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나 전기차, 담수화, 그리고 해운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시에 삼성, 현대, SK, LG 뭐 등을 초청했는데 여기서 LG나 SK를 초청한 그 원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라스베가스 화재 시에 도움을 준 것에 특별히 이제 감사를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구 표면에는 3분의 2가 이제 물로 덮여 있지만 그중 97.5%가 바닷물이고 2.5%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로다가 식수나 이런 생활용수나 여러 가지 농업용수나 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닷물은 염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농사나 생활용수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먹어도 이 3.5%나 예를 들어서 1kg에 3.5%인 35g이 염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식용으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수화 기술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세포 속에는 그 염류 농도가 0.9% 이상 높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은 3.5%이기 때문에 인간이 바닷물을 먹고 식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2050년도 되면은 물수가 40% 이상 늘어나게 되어 전 인구의 4분의 1이 만성 물 부족 국가로 이렇게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로를 담수하는 방법은 증발법이나 역삼투압법 등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 후라이드 담수화는 하루 150만 명이 쓸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담수화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두산이 이제 이집트의 해수 담수화를 했는데, 여기서도 많은 성과를 거뒀고, 해수 담수화는 이렇게 이제 염수를 해서 증발시켜서 이렇게 담수화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소금 분자를 물 분자로 만들고 극세한 반투막 그물망을 해서 해수를 끌어다가 나중에 이제 담수를 해서 이렇게 사람이 먹을 수 있거나 농업용수로 쓰거나 또는 생활용수로 쓸수 있는 그런 담수화 기술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상 자항식 담수화 플랜트도 이렇게 해서 배에다가 이런 담수화 기술을 우리나라가 원천적으로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상 부유식 담수화 플랜트를 해서 해상에 이렇게 담수화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담수화 기술이 뛰어난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앞으로도 이 세계 물 부족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실제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지금 독보적인 존재이고 원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그 우리나라 해외에 진출을 해서 그 외화를 습득하고 또 해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